지난번에 동물병원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동물병원에 다녀온 이유는 애들이 아파서는 아니고요. 저희의 아가들 등록증을 만들러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와, 우리 타투는 이제 동물 등록하러 동물병원에 가요. 타투는 오늘 보러 내 것입니다. 타투는 내 것이라고 등록하러 가고 있어요. 넌 내 거야. 알겠어? 내 타투랑 꽁찌를 만약에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게 내 것이라고 등록을 하러 갑니다. 네, 내 주민등록증 같은 거죠? 사람으로 치면 동물등록증. 타투 오늘 클럽 가냐고? 민증 나오면? 타투야, 너 오늘 클럽 가? 민증 나오면? 꽁찌야, 너 왜 그러고 있어? 뒤로 와. 여기 시원하거든. 시원해서 저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가 봐. 그럼 바로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좋아. 카톡 드라이브 중이야. 야, 너네 때문에 내 안전벨트 너무 좁아. 아파. 이거 봐. 이걸로 막 나 치고 있어. 안녕하세요. 네, 꽁찌로 왔었었는데. 그리고 저 말티즈 두 마리까지 저기 등록하러 왔어요. 아이들 몸무게 한 번씩만 줘. 아, 네. 잠깐만요. 네, 제가 할게요. 신사답게 기다리는 거야, 알겠어? 병원에 오면 항상 신사답게 매너 있게 기다리는 거야. 알겠어, 얘들아? 우리야?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이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들 뭐 특이사항 있나요? 아니요, 특이사항은 따로 없어요. 지금 경기도 거주하시면은, 네, 지금 나라에서 국가 지원하는 거 있어서 금액은 많아. 아, 네네. 한 아이다. 동물 등록증 거 따로 나오는 거죠? 네, 동물 등록증 나중에 나올 거예요. 번호, 핸드폰 번호를 바꾸게 되면은, 네네, 어디다가 등록을 해야 돼요? 그걸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네, 그분한테 변경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되세요. 아, 분당구청. 분당구청 가서 등록하는 거예요? 네네. 다른, 제가 주소 바뀌면은 그 주소 바뀐 데 구청 가서, 네네, 등록하는 거예요? 네, 지금 거주하시는데 시청에 먼저 전화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 물어봐서 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시술 15분 얼마나 걸릴까요?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아이들이 좀 많네요. 아, 네, 많아요. 죄송해요. 네, 아이들 그럼 하고 올게요. 네. 어? 다 됐다? 어. 엄청 양전이 다 하고 왔대요. 우리 타투랑 꽁찌 어디 치고 먹어? 어디 나갔어 타투야? 침 어디 넣었어? 어? 침 어디 넣었어? 침 어디 넣는 거예요? 뭐 저기 있구나. 여기 있다. 아, 누울 거야. 누울 거야. 이렇게 하면은 칩 번호가 나온대요. 신기하죠? 이게 타투 번호예요. 우와, 신기하다. 꽁찌도 이렇게 꽁찌 번호가 뜬대요.
신기하죠? 학부랑 꽁트가 길을 잃거나 해도 보호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딱 검사하고 나한테 다시 올 수 있는 거야. 넌 이제 내 거야. 넌 이제 아무 데도 못 가. 넌 이제 넌 여기 몸 안에 내가 있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자. 어, 비 와. 엄마! 아니, 얘들아. 아빠. 아빠. 아, 머리카락 꼈어. 머리카락 꼈어. 머리카락. 엄마, 이거 좀. 목 뒤쪽에 이제 인식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안전하게 잘 뒤에 인식을 해주셨더라고요. 불편해하지도 않더라고요. 간지러워하는 것도 없고. 실제로 보다시피 아주 편안하고 간지럽거나 뭐 부작용이거나 그런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네, 어디 심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등록은 동물 대행 등록 기관에서도 등록 가능하다고 해서 저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동물병원에 가서 등록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기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동물 등록증을 만드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아기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안녕! 등록증을 찾아왔어요. 등록증에는 타투랑 꽁트 정보랑 제 정보랑 이렇게 써있네요. 등록번호랑.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빈칸은 병원에서 펜던트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제 이름이랑 제 전화번호가 써있어서 애들 목걸이에 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동물 등록증이 나오니까 뭔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더 책임감도 커지고 타투랑 꽁트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여러분도 동물 등록증 만들러 다녀오세요. 안녕.